안녕하십니까, 제폴입니다. 야, 오랜만에 또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지바겐 다들 아시죠? 모든 차주들이 얘기하잖아. 나는 이 차를 감성으로 탄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살짝 과시용으로도 좀 타기도 하고, 통장에 돈이 너무 많이 쌓여서 걱정인 분들이 사는 차라고 이렇게도 얘기를 해. 가성비 최악의 차잖아요. 그리고 근데 이게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일단 그냥 기본 모델인지 한 2억 3천대에서 옛날에 그 에디션 모델 알죠? 그게 거의 2억 6천대까지 올라갔고, 오늘 이 갖고 온 모델 같은 경우는 옵션까지 좀 들어가서 2억 7천대. 가격이 뭐 이러다 우르스 쫓아가겠어요. 그런데 또 제가 이걸 그냥 리뷰를 하겠습니까? 여기 또 오늘 또 엄청난 좀 차주가 등장을 하는데, 이 차주가 이 차를 산 걸 또 엄청나게 후회를 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뭐 때문에 후회를 하는지, 그리고 뭐 가장 궁금하시죠? 과연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이거를 유지를 할 수 있을까? 이 차 한 달에 유지비 과연 감당 가능합니까? 오늘 차주분을 모셔놓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이거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오늘 같이 이 배기음 네. 울리면서 하는 등장은 원래 우리 카프분들만 하는 건데. 그 영상을 제가 자주 보긴 했는데요. 네네. 다들 이렇게 내리시더라고요. 네, 오늘 5번이나 네. 밟대요. 네. 3번만 하라 그랬는데. 네. 뭐, 일단 이쪽으로 네. 오세요. 네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아, 역시 나는 지바겐에서 내리면은 평범한 네. 분이 내리진 않을 것 같았어요. 그렇죠. 뭔가 스타일리시한 느낌이 있잖아요. 이 차 이제 완전 신형이잖아요. 네, 그럼 이게 2억 7천 주고 산 거죠? 예, 네, 치동룩스까지 한 2억 8,800 정도? 야, 이 정도 네. 가격이면 너무 우르스 보이는 가격 아니에요 이제? 이 차만의 그런 헤리티지가 있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얘기했어요. 감성? 네. 사실 감성이에요. 살짝 과시도 좀 있어요. SNS용. 근데 SNS에는 한 번도 올린 적이 없어요. 어쨌든 뭔가 내가 네. 인스타 스타가 되고 싶으면은 이런 거 하나 정도 뽑아줘야 되거든요. 당연히 60개월로 해서 샀겠죠? 아니요. 일시불로 했습니다. 아, 일시불? 네. 나이 어떻게 되시는데요? 저 37입니다. 보험료는요? 그 납입 다 했습니다. 270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이것도 일시불?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 달에 네. 기름값 얼마 쓰세요? 좀 매번 다르긴 한데요. 그래도 100만 원 정도는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차주분 같은 경우는 이 차 유지비가 한 달에 100만 원 끝이겠네요? 그렇죠. 기름값밖에 안 나가죠. 근데 이거 되게 특이한 경우잖아요. 원래 보통 이거 다 60개월로 뽑거든요. 그 본업이 있는데 네. 부업으로 이렇게 좀 운동하는 곳을 이제 좀 차리고 싶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돈을 모아놓은 게 있었는데, 원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게 네. 추가 재계약이 들어가서 네. 돈이 이제 좀 남게 됐어요. 네. 작년도에 그냥 예약을 했어요. 이 네. 차를 네. 뭐 살려고 했던 건 아니고 네. 갑자기 차가 나왔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인수를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돈 그냥 썼어요. 본업은 얘기했잖아요. 그 쇼미더머니 나가시는 거예요? 아니요. 궁금하기는 한데 네. 일단은 이따 수입이랑 직업 같은 네. 거 하는 이따 한번 물어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 차를 사서 또 후회하는 부분도 되게 많다고 들었거든요. 예, 후회하는 부분이 네. 있어요. 이 차 살 돈이 정말 네. 레인지로버도 그냥 가고 몇 천만 원 남거든요. 근데 레인지로버는 또 보유하고 있어가지고. 질문이 잘못됐구나. 네. 네. 알겠습니다. 전 지바겐은 전 블랙이 진리라고 봐야죠. 왜냐면은 하얀색 너무 많아. 흰둥이 알죠? 흰둥이 지바겐 제가 제일 많이 찍었거든요. 너도 나도 흰색만 뽑아가지고. 근데 저는 이 블랙이 진짜 좀 뭔가 옛날 군대 레토나 같은 느낌도 좀 있고, 진짜 박스형 카에 뭐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각도 봐봐요. 공기 저항 따위 무시한. 진짜 이러니까 연비는 개나 져버리는 그런 디자인이거든요. 그런데 좀 살짝 다른 게, 원래 이런 데랑 이런 데도 다 뭐 랩핑을 좀 해놓은 거예요? 도색하고 좀 어둡게 틴팅 다 하신 거예요? 네네. 아, 여기는 카본은요? 네, 그 추가적으로 했습니다. 아, 추가적으로 했어요? 네, 네. 아, 멋있다. 근데 요즘에 솔직히 지바겐에 튜닝이 너무 많이 돼 있어서 이제는 뭐 어떤 등급인지 뭐 어느 그런 걸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게 매뉴팩처죠? 네, 맞습니다. 옛날로 치면은 에디션. 제가 아까 휠 봤을 때 난리 났었거든요. 우와, 여러분들 이거 봐보세요. 우와, 저 이 휠 처음 보거든요? 그냥 지바겐 휠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상상하는 네. 그 휠들 있잖아요. 네. 아, 그냥 그 AMG 마차힐 같은 거라든지. 네, 맞습니다. 이번에 새로 변해도 이렇게 뭔가 네. 삼지창 같이 그런 생긴 휠이었는데. 맞습니다. 야, 요 휠은 삼겹살 있어요? 아, 그니까요. 한 잔. 자, 건배. 자, 하고 여기서 바로 집어먹을 수 있는 여기서 바로 삼겹살 가능인데요. 네. 22인치로 들어가 있고, 요게 따로 이거는 순정 네. 옵션으로 든 거예요? 순정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장착돼서 이제 온 거고요. 사연이 있는데요. 네. 제가 옵션을 넣은 차량이 아니에요. 원래 이거를 예약하셨던 분이 차를 인수를 안 받으신다고 해서 저는 원래 그 다음이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 딜러가 이걸 보내준 거예요, 사진을. 예. 그 맨 처음 봤을 때는 좀 매력적이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막 너무 네. 가려져 있고 이러니까. 네. 계속 다 찾아봤어요. 네. 찾아보니까 이게 너무 예쁜 거예요. 기존에 제가 예약했던 차를 보니까 지바겐스럽지 않은 거예요. 이거를 좀 사게 됐는데 그래서 네. 제가 차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갔어요. 이게 가격이 얼마예요? 요 옵션만? 이거는 제가 온라인에 검색해보니까 1,000몇백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대박이네. 네. 아, 네, 진짜 지바겐은 솔직히 어쩔 수 없이 빠지는 이 매력이 있어요. 이 각진 요 느낌과 이 옆라인 한번 봐보세요. 진짜 요 문 열 때 요 느낌 아시죠? 오토홀드 따윈 없어요. 네, 오토홀드 따윈 없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닫아야 되고 애들이 이거 닫겠어요? 패밀리카로도 못 쓰는 차예요 이거는. 하지만 그걸 다 무시하고도 다 사는. 아 근데 저 신기한 게 이쪽에 그 배기구가 원래 이렇게 쌍발로 두 개가 나와야 되잖아요. 크롬으로 돼가지고 딱 네, 튜닝하신 거예요 이거? 아 네 이거는 아크라포빅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 제품을 설치를 했습니다. 어 좀 신기하긴 한데요 이거? 네. 아 요 안에 배기구가 따로 이렇게 다 들어있구나 이쪽으로. 여태가 제가 집학인 찍은 분들 보면은 네. 이게 월 나비금이랑 보통 한 달 유지비가 거의 500씩 나가거든요. 그럼 이거 한 달에 500 버는 사람도 이거 차는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차주님이 생각하기에는 이거 한 달에 한 네. 얼마 정도 벌어야 이 차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지출 금액이 한 10% 정도로 10%? 잡는다고 하면은 네. 5천 벌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네? 거야? 아 그러면 안 되겠구나. 어, 우리 일단 카푸어 네, 분들이 네. 90%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갑자기 5천을 벌으라고요? 네 그러네요. 만약 카푸어라도 네. 할 수 있다면 얼마 벌어야 될까요? 제가 만약에 월에 1000만 원을 버는데 지출로 500을 쓴다? 이거는 사실은 조금 잘 안 맞는 것 같고요. 그 적어도 그래도 한 1800만 원 정도는 버시는 분들이 4,500씩 지출하면서 타고 다니기엔 괜찮은데 아 네네. 아 근데 그 정도를 차 있다가 지출한다는 건 사실 저는 이해는 잘 못해요. 차주님은 훨씬 이거보다는 훨씬 네. 더 이렇게 많이 번 다음에 10% 정도만 쓰는 정도면 딱 괜찮겠다. 네 그냥 일시불로 사서 그냥 기름값만 내면서 다니는 게 왜냐면 그게 어쨌든 자기 능력에 맞는 거라고 그렇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아 저는 커피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커피 제조업? 네 가공업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로스팅하는 회사를 네네. 운영하고 있고. 아 그 이름이 뭔데요? 네 벙커 컴퍼니입니다. 아 벙커 컴퍼니. 네네. 그러니까 그 커피를 만드는 거예요? 네. 커피를 이제 네. 생산을 해서 뭐 블렌딩 제품이나 아니면 싱글 오리진을 이제 네. 만들어서 그 일반 카페들 네, 그런 곳에 이제 납품하고 있습니다. 매장도 따로 있어요? 네, 쇼룸은 딱 하나 있어요. 압구정에 저희가 쇼룸이 하나 나와 있고. 아, 네네. 네네. 뭐 한 달에 뭐 얼마나 버는데요? 저희가 한 달에 좀 많이 볶으면 한 20톤 정도 납품을 합니다. 아, 그 아무도 모르는데요, 지금? 아, 그래요? 커피 20톤 볶으면 얼마 버는지도 아무도 모르는데요. 아니면은 차로 얘기해 줘요. 한 달에 2차 정도는 네. 뭐 일시불로 살 수 있다 뭐 이런 거. 아, 소나타는 바로 사는? 아, 소나타는 네. 아, 진짜? 소나타는 그랜저 쌉가는? 뭐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차 구경하시죠. 아, 요 손잡이 카본은 뭐예요? 이거 따로 하신 거예요? 아, 예, 따로 했습니다. 아, 그래도 좀 이런데 카본이랑 좀 해놓으니까 올블랙보다는 네. 뭔가 좀 포인트가 살짝 네. 비슷하네. 오 마이 갓. 지박에는 레드 시트라고 생각해요. 아 맞습니다. 아, 무조건 레드야. 그건 진리입니다. 네. 아 여기 방향제도 되게 달아놨네요. 이거 제폴몰에서 사신 거 맞죠? 그런 거 같습니다. 네. 그랜저 사실 분이 제폴몰에서 이거 하나 안 사주겠어? 오늘 매출을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한 번만 타볼게요. 이야, 제가 원래 이런 차 타면은 차에 앉자마자 오 시트가 편하네요, 오 아니네요,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타자마자 그런 감성은 없고 살짝 좀 답답한 느낌과 타자마자 이 단단한 느낌은 있어요. 막 편하다 느낌은 들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게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승차감이 많이 좋아진 거잖아요. 저는 문제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제 네. 리뷰를 하시는 분들 보면은 네. 뭐 토 나올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네. 제가 타 보니까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걸 열기 위해서는 내 무릎을 좀 살짝 희생을 해야 되는 이 정도 공간이 있고 이 손잡이가 실제 로도 많이 잡아요 사람들이? 옆에 많은 사람들을 태워본 적이 없어서. 아 진짜요? 네, 잡지 않으실까요? 아 그래도 얘는 매뉴팩처 모델답게 이쪽에 통풍이 들어가 있네요. 아 저도 땀이 많아서 통풍 없으면 좀 차 잘 못 타거든요. 그리고 열선 시트는 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아 근데 요 실내가 카본으로 돼 있으니까 너무 이쁘다. 어때 좀 잘 어울리나요? 네 그 이거 네. 인수. 인수요? 네. 제 친구 이름이 인수인데요. 걔를 불러올게요. 근데 요거 진짜 역시나 카본이 들어가 있으니까 확실히 실내가 사는 것 같아요. 아, 여기 이렇게 커피숍에 좀 올려놔요? 직접 커피숍을 하시죠? 사장님 오셨으니까 왔다 이러고 딱 이렇게 올려놓고 해요? 아니요. 그런 건 하지 않아요? 네네. 아, 진짜 여기서 이 커피 볶는 소리가 난다. 와, 다당당당당당당. 보통은 팝콘이라고 얘기할 텐데 커피 볶는 분이니까 커피 소리가 다다당당 나고 여전히 이쪽 시계 좀 위치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시계 좀 보기도 힘들어요. 이게 사실 좀 이게 위쪽으로 올라와주면 좋기는 하겠는데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근데 너무 멋있어요. 아, 예. 아, 진짜로 이쪽이랑 이런 게 진짜 이거를 잡아 돌리게끔 만들고 이 유리창 각을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이렇게 서 있군요. 이게 좀이라도 눕혀 있어야 좀 바람을 좀 타고 올라가기라도 할 텐데 얘는 정말 바람을 뚫고 가야 되잖아요. 이 차를 사고 좀 뭔가 후회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뭐예요? 그래도 비싼 차잖아요. 네. 발렛 맡길 때 좀 신경 많이 쓰이고요. 아 발렛 맡길 때? 발렛 기사분들이 문콕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벌써 네. 찝혔어요. 그래서 아, 네. 그거 맡길 때 좀 부담스럽고 통풍 시트는 들어가 있지만 엉뚱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시원하지가 않구나. 그리고 차가 너무 더워. 그러니까 아무리 이걸 세게 틀어도 네. 세게 틀면은 소리가 엄청 시끄러워요. 아 에어컨 소리가? 네. 그리고 또 이게 좀 짧잖아요. 네. 그래서 유리랑 너무 가까이 있어서 네네. 아마도 더
더운 거 아닐까. 그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더워서. 아, 더워서? 네, 시원해지. 아, 약간 보니까 땀이 많더라고요, 되게. 아, 네. 아, 너무 더워요. 이게 요즘에는 새로 터치는 돼요, 이제? 아, 터치 안 됩니다. 아, 여전히 터치가 안 돼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터치가 안 되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왜요? 왜 그러냐면 운전할 때 터치를 못 해요. 많이 흔들리기도 하고 위험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다 조작을 하거나 여기서 이제 다 조작을 하면은 훨씬 더 안정감이 있어요. 뭐 아까 시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시계가 네. 만약에 여기에 올라져 있고 네. 이거 자체가 내려가져 있다고 하면 이 차의 정체성은 없다고 생각해요. 아. 이 차의 정체성은 네. 어쨌든 오프로드나 험로를 달리는 네. 그런 차인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헤리티지를 여기다 잘 넣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서 디자인이 안 예쁘잖아요. 굳이 올라와도 아, 좀 없다? 네, 좀 없어 보여요. 아, 네, 수납공간은 진짜 네. 많이 없긴 없다. 네, 이쪽이라 이거는 뭐 네. 편하려고 탄 차는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네. 굉장히 좀 편한 게요. 시야각이 좀 넓기 때문에 아, 그렇죠. 운행할 때 정말 좋아요. 핸드폰이 연동이 안 돼요. 어, 왜요? 모르겠어요. 자꾸 튕겨요. 접속도 안 되고. 그래서 이거를 지금 AS를 또 접수를 해놨는데 2차 금액에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거의 뭐... 얼마나 제가 불편하겠어요. 네. 핸드폰 여기다 올려놓고 다녀요. 아, 진짜요? 네. 여기다 핸드폰 이렇게 올려놓고? 네, 네, 올려놓고 다녀요. 아... 근데 아, 그래도 지금 뭐 네. 화가 나진 않는 거는 어쨌든 레인지로버에서 받았었던 그런 아, 레인지로버 그 때 고통. 너무 고생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인내가 굉장히 네. 좀 레벨우가 굉장히 높아요. 항마력이 세졌구나. 네. 와, 여기 뒷좌석에는 발판이 없어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뒷좌석 사람은 아예 고려를 하지 않은 차거든요, 여러분들. 예. 와, 근데 얘는 TV가 달려있네요? 아, 맞습니다. 옵션으로 또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근데 이거 스티커가 붙여있는 거 보니까 한 번도 안 틀었나봐요? 아, 네. 까오용? 뒷좌석에 모니터가 없으면 없어 보이는 막 그런 느낌. 아, 맞아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사용은 하진 않지만 그래도 있긴 있어야 된다? 네, 넣어놓는. 아, 근데 이게 머리 공간이라 이러면 너무 좋은데 시트 조절이 없어가지고 좀 허리가 좀 서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뒷좌석에 사람 많이 태워요? 뭐 태우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아, 여기도 방향제 그 재볼모리 산 게 또 들어있네요, 여기. 아, 많이 보시니까 오늘 이거 한 20개 팔리겠는데요, 여러분들?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아, 여기 저는 이런 천장 이거 있잖아요. 한 번씩 만질 때 촉감이 좋은 걸 좋아하거든요. 맞습니다. 만질 일은 없지만 어쩌다가 우연히 내가 아, 제가 쓰실 때가 있어요. 네. 이럴 때 여기 한 번 이때 이 느낌 뭐야? 막 향수 좋은 거 맡았을 때, 오, 저 향수 뭐야? 이런 거 같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천장 스웨이드 느낌을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이거 칭찬했거든요. 이 선루프 네. 수동이잖아요. 오십견 방지. 우리가 살면서 푸쳐 연습할 일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항상 이렇게 손을 열어주면서 네. 이럴 때 아니면 우리가 언제 어깨를 쓰겠어요? 여기는 여러분들 이게 수동으로 열어야 된다는 지 다 아시죠? 이 차를 많이 봤으니까. 사실 여기 발판이 없어가지고 나 지금 어서 뛰어내리는 것 같아. 순간 딱 내리려고 했는데 멈칫했잖아, 이렇게. 이런 느낌. 네. 아유, 도가니. 사실 이것도 멋이거든요. 요즘에 누가 이제 타이어를 뒤에 달고 다니겠습니까? 후진할 때 박은 적 없어요. 이거 제일 많이 박는다 그러던데. 아, 네. 진짜 조심해야 돼요. 네. 이게 센서가 어쨌든 여기까지만 되기 때문에 좀 돌아다니다 보면은 지바겐 중에서 여기가 다 찍히신 분들이 있어요. 더 가슴 아픈 게 이거 안 달고 다니신 분들이 있거든요. 아, 맞아요. 그분들 벌써 느낌이 와요. 한번 찌그러뜨렸구나. 네, 네. 진짜 여러분 그냥 멋이에요. 근데 이게 없으면 또 지바겐이 아니거든요. 손잡이도 카본 튜닝 하신 거고. 네, 맞습니다. 이 감성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찰칵! 요거를 로데오 거리 끌고 나가서 찰칵찰칵 소리 내줘야 되거든요. 약속 없어도 그냥 가서 아, 왜 안 와? 이러고 한 30분 앉아있고 저는 이 차 있으면 한 번씩 해보고 싶을 것 같아요. 되게 넓을 것 같은데 넓지 않은 트렁크고 이게 다 그거예요, 커피? 아, 예, 맞습니다. 저는 이제 원체 이제 영업을 하기 때문에 네. 또 이렇게 또 선물을 이렇게 드리거나 아, 진짜요? 네, 네 이렇게 담아가지고 드립백하고 뭐 텀블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계시면은 이렇게 좀 꺼내서 바로 근데 이렇게 드셔보시라고. 오늘 갑자기 촬영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정리된 이 모습이 정말 이 설정의 향기가 풀풀 나지 않습니까? 네. 평상시에는 막 집어넣어 놓을 것 같긴 한데 네. 이게 역시 각진 디자인이라 이런데 유리가 트렁크에 사람이 타진 않을 거지만 이런데 개방감이 너무 좋은데요? 근데 사각으로 딱 유리가 나 있는 모습이 그래서 이거 애들은 막 트렁크에 재미로라도 타고 싶어 할 것 같아. 근데 여기 바깥에 창문 바라보면서 이런 식으로 진짜 여기다 핸드폰 올려놓고 다녀야 되네요, 이렇게? 아, 네, 맞습니다. 연동이 안 되기 때문에. 아, 연동이 안 되기 때문에? 네네. 야, 근데 이게 진짜 나 지금 무슨 트럭 운전하는 것 같다. 시야가 엄청 좋네요. 이 운전하는 좀 맛이 있겠어요. 어때, 그 뒷좌석 좀 어떤 것 같아요? 푸른기치게 토할 것 같아요. 아, 토할 것 같아요? 네. 길이 좀 안 좋은 부분이거든요? 아, 이 차는 또 오프로드 달려야 되는 차니까. 그래야 이제 우리 또 차주님이 또 신나게 또 뒤에서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와! 이것이 바로 오프로드 감성 아니겠습니까? 네. 아, 나 소름 끼쳤어. 이게 요철을 밟았을 때 이 에어 서스펜션이 없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잖아요. 요 감성으로 타야 되잖아요. 그거는 불편하지만 대부분 그런 길을 다니진 않으니까. 아, 근데 역시 이게 차가 진짜 크고 막 네모나고 막 이런데 팔기통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요. 달릴 때 이 답답함 이런 건 전혀 없어요. 그냥 밟았다 하면은 바로바로 나가고 이게 지금 기름을 쏟아 붓고 있는 거죠?
네. 현재 출발 후 연비가 2.7km 나오거든요. 이게 정상 맞아요 지금? 아 예, 지극히 정상입니다. 아 지극히 정상이에요? 네. 이거 고급이 풀로 넣으면은 한 얼마나치 들어가요? 지금 금액으로 하면은 20만원 가까이 나오지 않을까요? 아 그럼 한 몇 킬로 가요 이거? 한 590km 정도. 아 590은 떠요? 근데 이제 연비 주행을 하면은 좀 더 많이 탈 수는 있는데 도심 속에서 타고 다니면은 2에서 5 사이 정도 나오거든요. 평균 4.5 정도 제가 파는데 잘하면은 7.8까지도 나오긴 하는데 그러면은 한 1100rpm 그 정도? 뒤에서 차들이 좀 답답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차는 저처럼 매일매일 출퇴근 거리가 강남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강변문로를 달려야 되고 이런 매일 출퇴근해야 하는 사람이 이걸 타잖아요. 그럼 거의 진짜 기름값을 한 달에 전 한 200 넘게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정도로 연비는 포기를 해야 되는 차입니다. 그럼 이 차 다음에는 뭘 생각하고 있어요? 페라리 프로상계? 아 프로상계? 프로상계 같은 경우는 네. 진짜 유지비 어마어마할 것 같거든요. 어쨌든 현재 수입에서 가능하겠죠? 그건 안 될 것 같긴 한데 뭐 한 달에 뭐 열심히 살아봐야죠. 한 달에 뭐 그랜저 한 대씩 그냥 하시니까 프로 산 게 카푸어 나왔으면 좋겠다. 진짜 네, 타면은 제가 한번 네, 그때는 카푸어로 나오시면 안 될까요? 네. 아 샀더니 이거 좀 장난 아니네요.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이거를 스포츠 모드로 한번 달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포츠 플러스. 와 배기음이 달라지네요 아예. 사실 혼자 탈 때는 스포츠 플러스 안 넣잖아요, 그죠? 기름 아까워가지고. 촬영이나 하니까 이렇게 한 번씩 써보지. 이런 거 아니면 이거 쓸 일이 있을까요? 그냥도 배기음도 좋고 잘 나가는데. 와, 티셔츠 괜찮아요? 예. 정말 멀미 날 것 같나요? 네, 소름 끼칩니다. 아, 소름 끼죠? 지금 커피 사업도 하고, 네. 매장도 운영을 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네. 이건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제가 서울 사람은 아니에요. 충청도 사람이고요. 커피 프린스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네. 그거를 교육하신 분이 계세요. 아, 커피 프린스를? 네네. 그분이 책을 쓰신 게 있었는데, 그 책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의사와도 같다고 했어요, 바리스타는. 사람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와도 같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 표현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2009년도에 무작정 서울로 그 사람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교육을 받고 일하고 배우고 그곳에서 이제 스카웃이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제가 13시간에 79만원 정도 받았으니까 네, 그렇게 제가 이제 성장을 했고요. 투자 받았냐 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투자는 받은 거 하나도 없고 그냥 미친 듯이 일하면서 이제 살아오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아는 분들이 그 커피숍 같은 거 창업을 제일 많이 꿈꾸잖아요. 네. 너도 나도 이제 해보려고 하고 망하는 분들도 진짜 많고 이제 그런 분들한테 좀 조언을 해주자면요. 내가 무엇을 소비자에게 판매를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게 거의 없으세요. 요즘 네. 유행하는 거 그냥 다 카피해서 하시려고 하시는데 이거 유행입니다. 그 말 그대로 그냥 시들어요. 그러니까 롱런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롱런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내 브랜드가 어떤 걸 지향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소비자들한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이거를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부동산이고요. 아, 그리고 위치? 네. 이 공간이라는 거 자체가 사실은 되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거든요. 유행하는 공간을 만들게 됐을 때에는 금방 식상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조차도 이 브랜드가 어떤 걸 소비자에게 전달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좀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창업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커피를 잘해야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뭐 저희같이 원두 납품하는 곳에서 이제 조언을 받아서 세팅만 잘하면은 커피는 잘 나올 수 있습니다. 브랜드가 가진 이제 철학과 가치를 소비자에게 어떻게 선보일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 차가 그 실내가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검은색깔 이제 좀 어두운 톤에 있는 가죽들 있잖아요 지금. 네. 거기가 너무 빨리 더러워져요. 그래서 좀 헌차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나는 것 같고 시계로 쳤어. 네. 보통 차들은 그렇게 바로 자국이 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자국이 난 다음에 안 돌아와요. 복원이 안 되는구나. 네. 렌즈로버가 더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왜냐면은 저도 지금 가성비를 따지자면 당연히 레인지로버를 살 것 같기는 한데 사실 레인지로버는 멋있죠. 그것도 멋있는데 지바겐만큼 희소성 있게 멋있진 않잖아요. 요거를 사는 사람들은 과연 레인지로버랑 많이 비교를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항상 이렇게 불만이 많아요. 다른 차주분들이. 그런데도 이 차를 타는 이유는 오로지 감성인가요 그냥? 전 디자인적인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저랑 얼만큼 또 잘 맞는가. 저랑 어울리는 차를 타야 되잖아요. 이 차가 저랑 어울린다라고 얘기 드린 건 아니지만 이 존재감 자체가 많이 매력적이긴 하죠. 레인지로버보다. 아까 2.7에서 지금 연비가 네. 3.1. 와 연비 대박인데요? 네. 아 이거 제가 발컨 잘한 거죠? 네 잘하셨습니다. 야 지바겐 타는데 연비 3 나왔다 이해야. 유턴해야 되는데 저 긴장해야 되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잠깐만요 유턴해볼게요. 저 옆에 또 차가 와.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안 돼, 안 돌아가. 오, 잠깐. 이렇게 넣다 뺐다 해야 되는 거 맞죠, 이거? 네, 맞습니다. 아, 이게 불편하다, 맞다. 와. 네.
이렇게 유턴을 3차선에서 하는데도 그냥 모든 차선을 다 막아버리네요. 바리케이트를 쳐버리네. 이게 방금 전에 차 한 대가 지나갔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후진으로 다시 네. 해야 되니까 그때 센서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잡을 때가 있어요. 아, 멀리서, 센서 민감해. 네, 맞아. 저 멀리서 오는데도 그러면은 차가 더 막히는 거야. 저 때문에 직진을 못 하잖아요. 네. 근데 또 그냥 막 끼어들어서 가시는 분들 있잖아. 그럼 나 진짜 고립되는 거야. 고립되는 거. 야, 얘도 뒷바퀴 조향까지 들어가 있었으면 진짜 인기 많았을 텐데. 아, 맞습니다. 길을 보면은 나뭇가지랑 많잖아요. 네. 그래도 좀 마음 편하게 다녀야 되니까 전체 PPF를 했거든요. 얼마예요? 이 정도 차는? 저 위에 천장은 안 했는데 880이어서 880만 네. 원이요? 이걸 진짜 해야 되는 게 맞아?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하고 나니까 마음은 편하더라고요. 아, 네, 긁히지가 않으니까. 그 아크라포빅은 얼마였어요? 아, 아크라포빅은 지금 1350인가 아마 그 정도 하는 거. 1350만 원? 네네. 아유, 네. 뒷차선 어땠어요? 아, 이게 진짜 위험하네요. 아, 남 떨어지라니까요? 뛰어! 아! 허리 괜찮아요? 아이. 진짜 거의 처음 앉아봐요? 앉을 리가 없으니까. 네. 처음 앉아봤는데. 그러네요. 이게 2인용 차네요. 야, 2인용 차. 이거 네. 예전에 네. 저도 앉아본 적 있거든요. 이거 허리 저 진짜 나갈 뻔 했어요. 네. 피로도가. 네. 뒷좌석에 타니까. 장난 아니에요? 예. 네. 아, 오늘 제 집학엔 차주님하고, 이제 뭐 유집이라든지 여러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아, 진짜 단점이 장난 아니게 많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의 그냥 매력은 아까 그냥 멋과 감성 이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스타일리시한. 통장에 돈이 넘쳐나서 이 돈을 어디다 쓰지? 아, 냅두기에도 또 안 돼, 그죠? 네? 부러워서 그랬어요? 부러워서 네?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네. 아, 그리고 또 우리 압구정에서 벙커 컴퍼니 또 운영하신다고 하니까 근데 거기가 저도 한번 가봤잖아요. 그냥 SNS 하기 대박이더만요. 꾸며놓은 게. 아, 그죠. SNS용으로 네. 만든 건 아닌데. 아, 진짜요? 아, 그렇게 나와가지고. 커피 한 잔씩 드시고. 아, 맛있더라고요, 되게. 그리고 다음에 그 뭐 프로샹게? 그 다음 목표고요. 네. 근데 저는 차를 목표로 잡아요. 아. 그래서 이 정도 차를 끌려면 내가 어느 정도 성장해야 되는지를 계산을 하거든요. 네. 저에게 차는 그런 존재예요. 제가 성장하는. 그럼 네. 먼저 성장 더 하셔서 그걸로 가시고 네. 저 이거 주시고 딱딱 맞을 것 같아요. 더 이상 키는 클 데가 없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성장이 힘들어서 이상 제폴이었습니다.